안녕하세요, 브라이시입니다. 오늘은 한 손님께서 샵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운전할 때 겨울에 가장 필요한 히터가 전혀 작동이 안 된답니다. 7인승 자동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히터가 달려 있는데, 뒷좌석에 스위치를 켜면, 오늘 하게 되면 1단, 2단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히터 모터가 작동되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앞쪽에 스위치를 눌러도 켜도 전혀 스피드가 1, 2, 3단 표시는 되는데 히터의 모터가 전혀 작동되지가 않고 있어요. 자, 오늘은 히터 모터가 왜 작동이 안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이게 꼭 어떤 특정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서 히터 모터, 그러니까 모터의 어떤 작동 원리만 하면은 다른 브랜드라도 쉽게 배선도 없이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테스트 램프로 이렇게 찍어만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종은 포드의 플렉스라는 차종인데요. 한국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 익스플로러 비슷합니다. 지금 풀오토 듀얼 에어컨 타입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지금 그래프 바가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히터 모터가 작동돼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뒷좌석은 뒤에 버튼을 누르고 스피드 또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작동되는 소리를 지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오직 뒤에만 지금 히터 모터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터 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이 이 테스터 램프 하나면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고요. 배선 하나라도 모터가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 온을 한 다음에 지금 히터 모터 커넥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반드시 온을 했을 때는 두 개의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한 개의 전기가 들어오죠. 나머지를 꽂으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터가 내부에서 단선됐다는 거예요. 직류 모터의 원리가 전기를 꽂으면은 지금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을 또 테스터 램프를 꽂았을 때 반드시 직류 모터라는 것은 배선쟁이 꽂아져 있을 때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한 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 히터 모터에서 끊어졌다는 게 경우예요. 자, 이미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히터 모터가 불량인데 지금 모터를 잭을 탈거하고 키 온 상태에서 테스트 램프로 테스트 해보면 지금 하나는 안 들어오죠. 하나는 안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걸 꽂으면 들어옵니다. 이것은 앞쪽에 거 노란 것인데 릴레이와 휴즈를 거쳐서 들어온다는 것은 릴레이, 휴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죠. 이건 뒤에 것은 안 들어오고 지금 앞에 보이신 노란 것이 들어옵니다. 뒤에 안 들어오는 쪽은 히터 저항을 컨트롤 마주에서 제어해서 접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전기 배선 잭을 꽂고 강제적으로 전기 앞에 들어왔던 노란색이 아닌 그 뒤에 것을 강제로 차체에 접지를 한번 시켜서 모터가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강제 접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익스텐션 와이어, 연결된 와이어로 차체를 한번 대보면은 모터가 전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요런 게 없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 배선 지금 뒤에 저항이 접지를 시키는데 강제로 지금 접지하는 것인데요. 지금 요거를 탈거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런 게 없다면 배선 요 한 가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배선 쪽 뒤쪽 탈거했을 때 안 들어오는 쪽을 하나 꽂고 차체 접지해 보면 모터가 돌아가야 됩니다. 즉 모듈이 지금 접지를 하는데 접지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즉 모터 안에서 단선이 됐기 때문에 즉 배선대 두 개 쪽은 키 온했을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정상이고 탈거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와이어로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종은 스크류 하나 풀고 옆으로 돌리면 바로 탈거가 됩니다.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지금 블로모어라 히터 모터를 탈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탈거할 때는 옆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은 탈거가 되고요. 반대로 조립할 때는 클립 있죠? 클립을 맞춘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탁 돌린 다음에 공기구멍 요 스크류 하나만 꽂으면은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종은 세 개의 스크류로 삼각형 양식으로
나사로 조이겠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쉽게 트위스트해서 돌려서 이렇게 공기구멍 나사만 하나 조이면 쉽게 탈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작동해보면 잘 됩니다, 지금. 자, 히터 모터 두 개를 한번 돌려보면은 새 것은 아주 부드럽게 한 손가락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은 지금 처음에 진단했던 고장난 안에서 약간 쩔어붙은 그런 히터 모터입니다. 지금 부드럽게 돌아가는 반면 뭐 케이스 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지금 고장난 것을 보면은 저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무한대 옴이 전혀 저항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즉 히터 내부에 단선이 됐다는 거겠죠. 어떤 선이 끊어져, 열화돼서 선이 끊어졌더니 문제가 있어서 끊어진 것이고, 지금 새 거의 히터, 저항을 재보면은, 지금 보시면, 3옴, 2옴 나옵니다. 0.23, 0.3, 0.2옴. 요게 지금 정상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